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15일 판례공부 채권자 취소권의 취소 대상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3개 정도 되고요. 선고일은 2021년 2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1909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 공부의 원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사회행위 취소입니다. 원고는 채권자고요. 상고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전득자. 전득자는 이제 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게 이제 사회행위인데, 채무자가 그 재산을 빼돌린 그 상대방을 수익자로 부르고, 수익자가 다시 처분한 걸 전득자로 부릅니다. 이 사건은 전득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제 항소심하고 결론이 달랐던 거죠. 적용 법령은 이제 민법 제406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 내용이죠. 그 취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가 하는 법률행위가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서에 보면 이익으로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 이 수익자죠. 전득한 자, 이 전득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할수 있는데 몰랐다면 할수 없다 이런 거죠.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은 이제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원고가 청구 취지를 가방 그 이제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와 수익자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청구를 하고 수익자인 소예사함과 전득자인 피고 일의 매매를 취소시킨다 이렇게 청구하고 그다음에 피고 1과 2 사이에 이제 신탁 계약이 체결되는데 신탁 계약을 취소한다. 이세 개의 취소를 한 겁니다. 청구 취지가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어쨌든 이 청구 취지 이렇게 서로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예사함 그러니까 수익자에 대한 그 청구가 주소 보정을 안 해가지고 소장 각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소유사미의 소송에서 빠져버린 거죠. 갑하고 피고 1, 2만 남은 상태에서 갑에 대해 소유사 매매 취소, 그 다음에 이제 피고 1에 대한 매매 취소 뭐 이런 것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심이 갑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고 피고 1, 2의 청구에는 각하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 대상이 아닌데 취소 대상인 걸다 삼았기 때문에 실은 각하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심에서 이제 청구 취지가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냐면 갑에 대한 청구는 인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가 안 됐고요. 피고들에 대해서 매매 대금 청구와 그러니까 매매 계약 갑과 소의 삼과의 매매 계약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청구를 이제 항소심에서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이 어떻게 하냐면 제척 기간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청구치 변경한 거 기준으로 봤더니 제척 기간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시켜버린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행의 청구 취소를 1심에서 잘못한 겁니다. 잘못 기재를 했는데 항소심을 바꿨는데 그럼 이 제척 기간의 소재기 시점을 1심 잘못 기재를 했지만 1심 청구한 대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제대로 청구 취지를 바꾼 항소심을 기준으로 소 제기한 걸로 볼 거냐. 이게 따라서 제척 기간 도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대법원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형이 취소를 구한 경우에는 청구 취지를 잘못 적었다 하더라도 제척 기간 내에 취소를 구한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은 좀그 당사자가 잘못 적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최대한 선회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좋게 봐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지금 1심 판사가 이거는 좀 제대로 성명을 좀 했어야 됩니다. 이게 공동 피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 그거를 반드시 남겼어야 되고 그 남기지 않은 상 남겼 그 성명을 했다면 아마 원고가 바꾸거나 뭔가를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원고는 그 당시 이유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 다 무효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도 이유가 있는데 아마 1심 법원장이 성명을 해가지고 이거는 취소를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남겨놨다면 아마 이불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아마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무효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청구 취소 그걸 남겨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유의 취소로 가니까 또 사유의 취소는 항소심에서 재측계로 도가로 안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변호인은 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청구 사형의 취소에 대한 청구 취지를 별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실무에서는 수익자를 상대로 하든 전자를 상대로 하든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가 첫 번째 그 처분 행위, 그러니까 빼돌린 행위 이게 취소의 대상이고요. 잘못된 경우 흔히 발생하는데 사형의 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다 무효 주장을 먼저 합니다. 수익자와의 처분한 것도 통정 허위 표시고 수익자가 다시 넘긴 것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무효 주장을 하고 그것도 주장을 하면 되죠. 하지만 반드시 사형의 취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 행위에 관한 청구 취지는 별도로 예비적 청구로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설령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회까지 해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뭐 이런 그러니까 잘못 뭐그 항소심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 사건은 기억해 두셨다가 사형의 취소 청구 취지를 제대로 적는 데 필요하고 항소심에서 혹시 바뀌더라도 재측기관이나 문제 다른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판례를 원용해 가지고 항소심에 어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